제가 지금 보여드릴 공연은요, 스님, 스님 그 불교 음악이죠. 음악을 가지고 캔디가 작업을 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곡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승에 먼저 저성으로 먼저 가신 분들을 기리는 가시는 길에 정말 이생에서 힘들었던 기억 다 잊으시고 저승 가셔서는 편안하게 사시라고 캔디가 해드리는 일명 시기국 같은 그런 공연입니다. 보현 스님의 가야지 하고요. 그리고 김영임 선생님의 명창 선생님의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자명 스님 곡이구나. 자명 스님 곡에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도신 스님의 엄마라는 곡으로 저승으로 먼저 가신 분들을 혼을 좀 달래보는 그런 아휴, 벌써 눈물 날라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지금까지 웃고 떠들고 신나게 노셨으면 지금은 캔디 공연 보시면서요,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아픔을 토해내듯이 그냥 눈물 한 방울 정도 흘리셔도 굉장히 좋으실 듯 싶습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해서 눈물 한 방울로 스트레스를 풀어도요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캔디가 지금 보여드릴 공연 보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집을 돌아가시면 누군가의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시기 전에 우리 역시도 정말 집안의 귀한 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정말 날씨도 굳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이런 날씨에 여기 남양주 힐러리온까지 오셔서 저희 솔록스 품바님과 그리고 저희 캔디 품바 응원해주신 제 팬카페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아무쪼록 돌아가시는 길 안전운전해서 무사히 귀가하시고요. 늘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정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캔디가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지. 네, 그거. 아, 거기 제가 그 애창곡 거기다 아까 담아놨어요. 얘도 갔나? 저도 갔나? 이렇게 자, 여기서 오시면 이거 하고 그리고 한마는 각설이 낙지 타륜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자 그 곡이 지금 그 곡이 한 세 곡짜리거든요. 그냥 두시면 돼요. 자, 아무쪼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못난 캔디가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딱 정확하게 6시 30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핸드폰 바이였고요. 정말 이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소 한 번만 틀어주세요. 고맙소. 네, 마지막에 보시면 개뿔이나 여기서 엿도 안 봤는데 좀. 그 엄마가 왔어요. 저희 엄마랑 진짜 죽은 언니랑 왔더라고요. 내일은 첫판인데 왔어. 그래서 오셨어요. 정말 앉아서 네. 고맙소 부르세요. 네? 힘드시니까 앉아서. 아, 그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빗길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싱어 품바님이신 설옥수 품바님 팬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캔디 품바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캔디가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